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펜즈토이즈 실버볼트라는 제품입니다. 일단 실버볼트라는 이름을 그대로 쓸 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로 다른 이름으로 나와줬고요. FT30A 펜즈토이즈 2019 그나마 제가 요새 모으고 있는 펜즈토이즈 제품들 중에서는 최신 제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실버볼트 로봇 모드 그리고 전투기 모드 잘 들어가 있고요. 박스만 들어도 일단 조금 묵직해요. 옆에는 되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뭐 별거 없네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실버볼트 로봇 모드랑 영어 여기 박스가 조금 많이 짜부러져서 왔어요. 아,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뭐 제가 뭐 예민한 편은 아니라서 뭐 그냥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딱 이 사진을 보면서 느낀 건데 얘네가 사진을 찍는데 조금 멋있게 보이는 효과를 주려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데 되게 조명을 안 넣어요. 그래서 제품이 너무 어둡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박스 짜부러진 쪽에서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마 제품에 문제가 있지는 않겠죠? 이렇게 안에 생선 박스 스티로폼 이렇게 꺼내 주시고요. 어우 무거워요. 역시 펜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설명서랑 캐릭터 카드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래도 슈페리온 팀에서는 조금 강할 줄 알았는데 능력치는 그렇게 뭐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펜즈토이즈 제품의 정말 자세한 설명서, 직접 제품을 찍어서 변형을 시키는 되게 친절한 설명서인데 가끔씩 하나씩 빼먹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스티커 다 떼주실게요. 그 다음에 위에 플라스틱 겹게 이렇게 열어주시면 이렇게 펜즈토이즈 FT30A 실버볼트 제품이 나옵니다. 아우 묵직해요. 역시 펜즈토이즈가 진짜 묵직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얼굴 파츠 화내고 있는 거 들어가 있고요. 저기 안에 비닐봉지에 뭐 들어가 있고 여기 총 하나 들어가 있는 단초랑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품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제품을 꺼내 주시면 펜즈토이즈 FT30A 실버볼트 제품이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부품 같은 게 지금 살짝 비대칭인 이유가 이 제품이 처음에 이렇게 포장될 때는 완벽한 그 로봇 프로포션을 취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조금 만져 주셔야 되는데 이 묵직한 실버볼트 여기 양쪽에 어깨 보면은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다 해놓은 상태고요. 이 오른쪽만 이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무릎 안쪽에 부품 열어서 여기 부품 살짝 바깥쪽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끔 살짝 이렇게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보면은 팔 앞으로 살짝 들어 올려주시고 여기 빨간 부품을 이쪽 안쪽 구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벌려서 밑으로 내리면서 이렇게 팔은 다시 안쪽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조인트 이런 식으로 빼주신 다음에 아예 뒤쪽으로 이렇게 젖히셔가지고 이 부품 살짝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뒤에 부품 살짝 올려서 이 부품 살짝 이렇게 젖혀주시고 여기 구멍에 맞게끔 살짝 방향 보시면서 이렇게 딸깍 하고 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팔 뒤로 올려주시고 여기 위에 있는 부품 이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딱 껴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껴주고 요런 모양이 되게끔 그 다음에 어깨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려서 딱 소리 나게끔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팔 다시 올려서 여기 부품 옆에 살짝 눌러주시면서 여기 살짝 조인트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까지 살짝 올려주시면 돼요. 이런 모양이 되게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스커트 부분 올려서 안에 있는 부품 살짝 빼주시고 여기 이 동그란 부품 위에 안착이 되게끔 모양이 딱 생겼습니다. 그렇게 안착시켜 주시면은 이제 실버볼트 로봇 모드의 프로포션이 완성이 되고요. 이렇게 로봇 모드를 자세히 보시면 진짜 늠름하고 멋있게 잘 생겼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거는 아무래도 좀 등짐이 조금 존재를 해요. 아무래도 큰 비행기가 되다 보니까 여기 끝에 검은색 부품 조금 돌출되어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늠름하고 멋있는 실버볼트 잘 들어가 있고요. 얼굴
그 다음에 이렇게 오토본 마크 이쁜 걸로 그냥 제가 한번 붙여준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군데군데 바로바로 보이는 합금 양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감이 아무래도 많이 묵직해져요. 이제 펜즈토이즈 모토마스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꽤 많이 묵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 노란색 도색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클리어 파츠 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변신 때 쓰는 이런 기믹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망사 마냥 잘 들어가 있고 진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준 게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가락 옆면 나사 구멍 조금 보이고요. 아무래도 뒷면은 이렇게 등짐이 존재를 해요. 날개도 이렇게 옆으로 펴져 있는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등짐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가 되는 부분 QC마크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무릎 부분 바로 보이시는 것처럼 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루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 한 자루 들어가 있고요. 검은색 아무래도 밋밋하고 심심한 총 한 자루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듯한 마스크 얼굴 헤드 파츠 들어가 있고요. 아예 이 마스크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헤드 자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헤드랑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이런 마스크도 따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짝 턱에 뭔가 수염 같은 게 자란 그런 마스크예요. 그래서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있는 나사 세 개 풀어주시고 이렇게 열어주신 다음에 안쪽에 있는 마스크 살짝 밀어서 여기 동그란 조인트 부분에 해서 살짝 밀어준 다음에 다시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사 다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비교해보면은 이런 헤드 들어가 있고요. 조금 더 늠름한 것 같아요 요게. 그리고 헤드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요런 식으로 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실 때 그냥 앞으로 쭉 빼주시면은 조금 이렇게 연약한 목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바로 꾹 껴주시다 보면 잘 안 껴지거든요. 살짝 파손 위험도 있고. 그래서 잘 끼워주시면은 상관이 없는데 좀 파손 위험이 있을 법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으로 하시기보다는 그냥 뒤에 있는 부품들 다 분해시켜 주신 다음에 껴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이 뒤에 있는 부품 떼주시고요. 여기 옆에 살짝 열어서 이 옆에 고정시켰던 부품 딸칵 여기도 딸칵 바깥쪽으로 빼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살짝 뒤로 들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부품을 껴주실게요. 이 목 부품은 살짝 고정을 시켜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서 이 소리 지르고 있는 거를 이렇게 안쪽으로 딱 밀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교체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기는 할 것 같아요. 뭐 힘으로 하게 되면은 그냥도 바로바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분해 안 시켜도 이왕이면은 조금 이렇게 안정적이게 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일반 이렇게 마스크로. 그러니까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이렇게 마스크 교체하기가 조금 힘든 제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또 힘으로 뭐 하고 뭐 이러는 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여기 뒤에 닫아 주시고요. 이렇게 부품 쭉 올려 주셔서 여기 옆에도 이렇게 해서 얼굴 교체를 해 주실 수 있고 이 펜즈토이즈 실버볼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발끝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약 26cm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80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품 아무래도 목 가동은 이렇게 360도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뒷부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아예 360도 가동은 조금 힘들고요. 까딱까딱도 안 되고 여기 고정시키고 살짝 얼굴 들어서 이렇게 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가동률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돌아가고 벌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로보모드 프로포션에서는 그냥 이렇게 바로 벌릴 수는 없어요. 요 정도. 대신에 안쪽에 있는 힌지 살짝 빼주시면 이렇게 팔도 일자로 뻗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도 쭉 빼주실 수 있고 이게 가동률이 이 상태였을 때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렇게 빼주셨을 때는 어느 정도의 가동률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꺾어줄 수 있고 뒤로도 요 정도로 꺾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앞뒤 양옆 가동은 따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펜즈토이즈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가락은 전지 가동 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볼관절에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꺾여서 주먹을 쥘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손가락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한번 더 꺾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먹을 쥘 때 제일 자연스러운 그런 가동 손이 아닌가 싶어요. 펜즈토이즈 제품들이.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가동은 조금 되는데 처음에 설명드렸던 요 부품 이렇게 살짝 빼주시고 여기도 살짝 내려주시고요. 이 부품 자체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근데 가동률이 요렇게 요 정도가 끝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안 돌아가요. 그리고 앞으로 굽히는 그런 기믹도 없기 때문에 가동은 요 정도. 허리 가동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이 동그란 부분에 고정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다리 옆으로 이렇게 쭉 뻗을 수 있고요. 안쪽으로 요 정도. 그리고 이 부품 살짝 걸리는 거 조심해 주시면 앞으로 이렇게 라쳇 관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도. 그리고 뒤로도 요 정도.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로 돌아가고 안쪽에서 한번 걸리고요. 앞쪽으로도 요렇게 돌아갈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꺾이고 앞으로는 안 꺾이고요. 다리 관절이 그렇게 가동성이 좋은 관절들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뭐 물론 포징을 많이 취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발가락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부품 열어주시고 이렇게 앞쪽으로 변신 기믹 때문에 완전히 접힐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도 살짝 굽혀지고요. 바깥쪽으로는 따로 안 돼요. 그리고 돌아가는 그런 회전 기믹도 없고요. 여기 이 부품을 빼주시면은 이제 변형 기믹 때문에 무릎 있는 쪽에서 이렇게 360도가 돌아가지는데 라쳇으로 로봇일 때는 원래는 이게 껴져 있는 게 맞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을게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펜즈토이즈 로드킹이랑은 다르게 조금 가동성은 많이 좋지는 않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뭐 다리 관절에서도 조금 무릎 앉아하기 힘든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도 여기 부품을 빼지 않으면은 뭐 가동성이 그렇게 많이 확보는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런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전지가동으로 되어 있어서 좋지만 그리고 이번에는 펜즈토이즈 로드킹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마스터피스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펜즈토이즈 컵 제품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스터피스 선스트리커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스터피스 범블비 2.0 버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그리고 동봉되어 있는 요 총 같은 경우에는 뭐 역시나 이렇게 조인트 맞게끔 여기 손가락 안쪽에 그 구멍 있어요. 그 구멍에 맞게 이렇게 잘 넣어서 껴주신 다음에 이렇게 손 접어주시면은 이렇게 총을 들고 있을 수 있는데 손을 이렇게 해줘서 접으면은 손을 돌릴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먹 다시 접어주시고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그런 실버볼트를 연출해 주실 수 있는데 루즈가 많이 다양하지 않아요. 뭐 로드킹도 검 한 자루, 총 한 자루가 뭐 거의 끝이지만 실버볼트도 그냥 이렇게 총 한 자루만 있기 때문에 루즈들은 그렇게 많이 다양한 것 같지 않고 목가동이 조금 자유롭지 않아서 조금 부자연스러운 그런 연출들이 되지 않나 좀 그런 느낌입니다. 이 실버볼트 제품 자체로는 진짜 멋있는데 가동률이 조금 어색해요. 어색한 포즈가 나오는 뭐 물론 포징 잘하시는 분들은 더 멋있게 포징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포징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실버볼트의 변신을 한번 시켜볼 건데 변신이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카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뒷공문이 날개 쪽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원래 부품도 딱 맞아야 되는 그런 부품인 것 같은데 조금 헐거운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고정이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일단 펜즈토이즈 측에 AS는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AS가 되게 잘 된다는 말씀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하자까지는 아닌데 제가 변신을 잘 못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변신이 미숙한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기 제일 처음에 끼고 있는 총 빼주시고요. 이렇게 주먹을 살짝 엄지까지 내려서 주먹 쥐고 있는 손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리부터 변형하실 건데 여기 이렇게 부품 올려서 발가락 뒤에 다 접어주시고요. 여기도 이렇게 다 접어주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부품도 이렇게 내려서 이 위쪽으로 올려주실게요. 이렇게 위에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빼서 내려주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내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실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한 바퀴 돌리실 거고 여기 있는 부품은 이렇게 접어서 이 상태로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QC마크, 이 날개 쪽 여기 부품 걸려있는 거 조심하시고 이렇게 빼주실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여기 힌지들 이용해가지고 볼 조인트도 있어요. 그래서 빼면서 살짝 돌려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려서 딸칵 하고 밀어주시고요. 여기 뒤에 꼬리 딱 빼주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빼면서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서 껴주시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주고 꼬리날개 펴주고요. 여기 꼬리날개 위쪽도 이렇게 딸칵 하고 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날개를 쭉 펴주실 건데 여기 부품 이렇게 내려줄 거예요. 여기도 펴주면서 여기 이렇게 내려주고 힌지가 이렇게 슬라이드가 살짝 되는 구조기 때문에 안쪽으로 살짝 밀어줄게요. 여기도 그리고 제가 변형할 때 벌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제품마다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여기 뒤에 있는 부품 조인트 빼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보면은 이 부품들 딸칵 여기도 딸칵 해서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팔 이렇게 힌지 빼서 올린 다음에요. 여기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내려서 이렇게 가져오면서 여기는 안쪽으로 접고 여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해서 닫아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위로 올려주시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렇게 빼준 부품을 여기 위에 이렇게 살짝 내려서 여기는 위로 올려주고요. 이렇게 가져와 주면서 이 팔을 뒤로 살짝 넘겨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여기 위에는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서 안쪽으로 딱 이렇게 고정되게 접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주셨으면은 이제 이 부품을 딱 위로 이렇게 빼서 들어 올리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기 고관절 있는 부분 쪽에 팬티 부분 이 부품을 살짝 빼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짝 벌려서 부품을 이렇게 가지고 내려옵니다. 톱니바퀴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맞물리면 같이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 부품 안쪽으로 위에 걸리는 부품 조심해 주시고 이렇게 올려줄게요. 여기도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다시 여기 팬티 부분 고정해 주시고요. 이렇게 내려주셨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 다리 고관절 부분 여기 나사 있는 쪽 보시면 안쪽으로 슬라이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딸칵 하고 슬라이드 해주고요. 여기도 동일하게 딸칵. 최대한 여기를 밀어 주셔야 나중에 변형하실 때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주셔서 안쪽으로 최대한 밀어 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여기 다리 부품을 이제 결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조인트들 맞게끔 방향 잘 보시면서 이렇게 딱 껴주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 사이사이 부품들도 다 맞게끔 이렇게 껴주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무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살짝 내려놓고 변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돼 있던 거 여기 앞에 부품 올려서 여기 머리 안으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 부품이 여기 조인트 그리고 여기 안쪽에 조인트가 껴져 있어요. 그거를 살짝 들어 올리시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회색 부품 합금 말고 이 빨간색 부품만 이렇게 끝쪽으로 잡아당겨 주시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살짝 들어 올리시면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합금은 빼고 이 빨간색 부품만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합금 부품을 저기 힌지 이용해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살짝 밖으로 빼면서 돌려줍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살짝 빼면서 걸리는 부분 조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돌려 주신 다음에 다시 안착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전에 그 가슴 배 있던 부분 가렸던 부품을 이렇게 살짝 다 펴 주고요. 여기도 이렇게 동일하게 펴 주고요. 이제 안쪽으로 넣어 주실 거예요. 안쪽으로 넣어 주시는데 이 부품이 걸리기 때문에 여기 조인트 돌아가는 거 이용해서 살짝 굽혀서 여기 걸리지 않게 넣어주시면서 다시 살짝 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부품도 안 걸리게 이런 식으로 안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그냥 올리게 되면 여기 걸리기 때문에 살짝 돌려서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이 부품 안에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안착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이제 앞쪽은 이렇게 닫아 주실 거고요. 여기 앞에부터 먼저 진행해 드릴게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힌지 이용해서 딱 가져와 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을 시켜 줍니다. 앞에도 조인트 딱 맞게끔 딱 결합을 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내리시면서 이렇게 위로 살짝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조인트 맞게끔 껴주면은 이제 기수 부분은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날개 쪽은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 여기 먼저 좀 세니까 먼저 딱깍 하고 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힌지 안쪽에 있는 거 이용해서 요런 모양이 되게끔 해서 안착시켜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 뒷날개 중간 날개 부분이 밑으로 가게 되고 이 뒷날개 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살짝 이 날개를 펴주시기 전에 해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살짝 탄성 이용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날개 정리해서 여기 부품도 빼줘서 날개 정리해 주셔야 돼요. 여기 조인트 맞게 앞에도 조인트 딸칵 하고 맞게끔 딱 펴준 다음에 반대도 동일하게 펴주시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끔 앞에 딸칵 여기 옆에도 딸칵 하고 고정되게 그리고 안쪽에 숨겨져 있는 요 날개 작은 날개 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가운데 조인트 맞게끔 잘 해주시고요. 딱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껴주시면서 여기는 안쪽에 있는 조인트이기 때문에 걸리는 거 조심하시면서 이렇게 살짝 모양 맞게끔 딱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고정되게 날개를 다 펴서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 살짝 꼬리 넓게 접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팔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팔 이쪽 여기 합근 부분 이렇게 쭉 펴주신 다음에 안쪽으로 내려주실게요. 이렇게 라쳇 소리 나게 내려주신 다음에 팔을 돌리시다 보면 이 검은색 부분에 요 부분 홈파인 곳이 있어요. 이 홈파인 곳이 위로 나오게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고정을 딸칵 시켜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부품으로도 여기 이렇게 펴서 고정시켜주고요. 요런 느낌이 나게끔. 그 다음에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살짝 벌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조인트가 걸려 있는데 이게 좀 세게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팔로 살짝 부품을 밀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뚝 하고 열려요. 그래서 여기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품 이렇게 반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손등이 이렇게 나오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힌지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넣어 줄게요. 그래서 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끝으로 딱 안착이 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이 부품 내려서 이렇게 쭉 펴주신 상태가 된 다음에 여기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올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려 주실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안착이 되는 스타일입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합금 있는 힌지 부분 이렇게 쭉 펴주시고 여기 안쪽에 있는 것도 딱 빼서 내려주고요. 이 홈파인 검은색 부분 나오게끔 돌려 주시고요. 여기도 일직선으로 그 다음에 여기 부품 고정되게끔 닫아주시고 이 상태가 됐으면은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딱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팔 여기 손등 보이게끔 해서 딸칵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안쪽에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밀어 줄게요. 이렇게 밀어서 여기 끝으로 딱 안착되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부품 내려서 다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힌지 이용해서 고정시키고 한 바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날개에 안착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합금 있는 부분을 이렇게 살짝 접어줘서 여기 홈파인 곳에 이렇게 꾹 눌러서 고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좀 잘 안 들어가더니 몇 번 변형시키다 보니까 조금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준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끝까지 밀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여기 빨간색 안쪽에 조인트 맞게끔 해주신 다음에 여기 다리 있는 조인트 튀어나온 거랑 여기 팔에 붙어 있는 조인트 구멍 이 두 개랑 이 팔에 붙어 있는 이 뾰족한 조인트가 여기 구멍에 맞게끔 해서 그 세 개를 다 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개 쪽에 먼저 이렇게 딸칵 껴주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꾹 눌러서 껴준 다음에 날개 부품은 이렇게 꽉 한번 맞물리게 껴주신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품, 저 조인트 이렇게 딱 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옆에가 이런 식으로 딱 안착이 되게끔 해주셔야 날개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벌어지는 걸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줄 때도 따로 빠지는 부위 없이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동일하게 여기 부품 먼저 이렇게 딱 꾹 눌러서 고정시켜주시고 여기 바깥쪽으로 최대한 빼주신 다음에 여기 조인트 그리고 이 뾰족한 조인트 다 맞게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날개 고정이 딱 되게끔 그리고 날개랑도 꽉 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부품 이런 식으로 딸칵 하고 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퀴 이렇게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 있는 부분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주고 여기 끝에 기수 있는 부분에 열어서 여기 손톱 넣어서 살짝 앞바퀴 부분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접었던 꼬리 날개 다시 펴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렇게 좀 날개가 벌어져요. 날개를 이렇게 좀 모으려고 그러면은 또 막 여기 빨간색 부분이 막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도 이번에는 변형이 뭐 나쁘지 않게 됐네요. 뭐 많이 벌어지지도 않고 꽉 맞물리지는 않아도 뭐 많이 안 벌어지게 잘 변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여객기 앞부분 살짝 이렇게 내려주고요. 콩코드 여객기가 조금 저 앞부분이 내려가 있더라고요. 물론 뭐 기체마다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뭐 단차 정리 살짝 잘 해주시고 나면 이제 펜즈토이즈 실버볼트 제품의 비행기 변신이 완성이 됩니다. 그 로봇이 이렇게 큼지막한 여객기가 되는 것도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진짜 펜즈토이즈가 설계 하나만큼은 정말 잘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앞에 클리어 창으로 조종석 잘 되어 있고요. 조종석은 따로 열리거나 하는 기믹은 없고요. 이 앞에가 이렇게 조금 축 처진 게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다시 일직선으로도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뭐 일직선을 해주실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고 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축 처져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바퀴는 다시 접어주실 수 있고요. 이 바퀴랑의 그 간격이 맞기 때문에 정말 잘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바퀴는 이렇게 살짝 굴러가는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역시나 뭐 그렇게 잘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문 도색 표현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위에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 이 부분이 살짝 벌어지네요.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리고 이렇게 빨간 부분이 튀어나온 걸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다 고증입니다. 이제 작중에서도 조금 뭐 작궁이 아닌 이상 이렇게 비행기 앞쪽에 빨간 부분이 살짝 보이는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요. 뭐 아닐 때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 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리고 날개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고요. 꼬리 날개 도색도 정말 잘 되어 있고 여기 좀 힌지 보이는 거 조금 그러네요. 그리고 뒤에 엔진 이렇게 붙어 있고요. 밑면을 보시면은 정말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로봇이 나왔는지 모를 정도로 잘 들어가 있어요. 물론 아시는 분들은 여기가 팔이고 여기가 다린 걸 아시겠지만 진짜 수납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설명서에 슈페리온으로 어떻게 합체시켜지는지 그런 변형 설명이 안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슈페리온의 어디가 될지 어떻게 변신을 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펜즈토이즈 FT30A 실버볼트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